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신가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느낌이 드네요. 날이 약간은 포근해진 느낌입니다. 가이드 영상 29편이 완료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진 칼 연마에 대한 영상들을 2에서 3편의 작은 시리즈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천연석의 날 표면이에요. 천연석은 천연으로 된 돌을 천연석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천연석은 천연석 중 숫돌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돌로 주로 퇴적층에 의해 만들어진 숫돌을 포스팅할게요. 천연 숫돌 중에는 퇴적층이 아닌 숫돌들도 있습니다. 천연 숫돌에서 인조 숫돌과 가장 다른 점은 돌줍 연마입니다. 연질 숫돌의 돌줍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연마하면서 숫돌 입자가 부서지는 게 달라집니다. 연마하실 때힘 조절과 돌줍 사용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연마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마 정도는 인조, 연질 숫돌에서 2000입도의 숫돌이라 하면 힘 조절을 하면서 돌줍을 버리지 않고 연마하게 되면 플러스 3000입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천연 숫돌에서는 플러스 4000입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도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숫돌에서는 입도의 증가가 인조석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돌줍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조절은 눈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약 500에서 600g 정도의 힘으로 연마한다 생각해 주세요. 이 천연석 사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돌줍 몰기, 돌줍 만들기, 돌줍 강제 생성. 이렇게 세 가지예요. 돌줍 몰기는 연마에서 어느 정도 연마즙을 함께 밀어줘야 새로운 연마면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으로 다시 연마하게 되기 때문에 연마하실 때 돌줍을 몰고 다니시는 게 현재 사용하시는 천연석의 본래 성능을 끌어올리기 좋은 방법입니다. 돌줍 만들기는 연마하시면서 생성되는 부분인데요. 칼 표면 상태에 따라 이 부분이 달라져요. 칼이 무를수록 연마 면적이 넓을수록 빠르게 만들어지고요. 돌줍 강제 생성은 경질이나 연질이나 인조석이나 모두 동일한데요. 작은 형태의 표면 정리용 숫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형태의 숫돌을 이용하시는 숫돌은 고입도 숫돌이나 천연석에선 높은 입도의 숫돌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낮은 입도를 사용하시면 첫 연마하실 때 연마 스크래치가 의도하지 않은 큰 상처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포 조각이나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 방법은 입자가 떨어져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게 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로 보여드릴게요. 칼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철이 포함된 칼로 연마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줍 몰기입니다. 숫돌 전체를 활용하시면서 연마해 주세요. 이때 숫돌 사용 방법 중 반씩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돌즙을 숫돌 중앙으로 모으면서 연마하고 그 즙을 밖으로 버리지 않고 다시 연마에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숫돌 전체를 활용하시기도 좋고 돌즙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 중에 꽤 쓸만한 방법입니다. 숫돌 전체를 돌즙을 모으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돌줍 만들기입니다.
돌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돌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연마를 통해 돌즙을 만들면서 보충되는 물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돌즙이 너무 되거나 너무 묽거나 하지 않도록 농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칼과 같이 접색칼은 연철 부분이 숫돌에서 연마되면서 돌즙이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숫돌즙을 확보하시기 편한데요. 이때 연철이 포함된 칼이 숫돌즙이 잘 나온다고 즙을 팡팡팡 터뜨리시면 칼도 퍽퍽퍽 갈려나갑니다. 그러니 연철 연마하실 땐 연철이 빠르게 연마된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 주세요. 그럼 돌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세 번째로 돌즙 강제 생성입니다. 이 강제 생성은 여러 연마 방법에서도 활용되지만 특히 연마 접촉면이 적은 칼의 경우 첫 숫돌 연마에서 돌즙이 상당히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적당한 즙을 강제로 만들어주고 첫 연마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연마를 줄이고 날 끝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나리에서는 돌즙 강제 생성을 이렇게 작은 숫돌 조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연석을 구입하실 때와 사용하시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연석은 같은 산지에서 생산돼도 그 모양, 입도, 경도, 품질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때문에 꼭 천연석을 구입하시려면 직접 사용해보시고 구입하시거나 신뢰도가 높은 판매상에게 구입하시는 게 좋고 판매상에게 구입하실 땐 자신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특히 칼용과 대패용은 좋고 나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패에서 좋은 숫돌을 칼용으로 사용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리에서는 천연 숫돌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천연석의 경우는 불순물이 중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숫돌층이 연마하면서 내려가게 되면 숫돌 성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숫돌 3분의 1 지점부터 숫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주의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초급, 중급, 고급 포스팅에서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웃님들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